네. 촛불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1년 만에 나라가 오물통에 처박혔습니다. 비정상적인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새벽 먼동이 타오는 시간 7m 높이 막루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 중이던 노동자를 경찰이 진압봉으로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며 무자비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폭포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노동조합을 탄압합니다. 압수수색과 대량 구속을 서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인권과 자유에는 눈꼽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노동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노동자가 만들어냅니다.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 정권은 걸핏하면 노동자를 탄압하고 적대시합니다.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에 취한 조치들은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이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윤석열은 연설 때마다 자유라는 단어를 수십 번씩 했습니다. 도대체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란 말입니까? 노동자들에게 집회의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개처럼 노예처럼 살 것인가? 또다시 치욕의 역사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조상이 될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구하고 저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쫄지 말아야 합니다.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 선수와의 눈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 됩니다. 눈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약점, 윤석열의 허점을 노려야 합니다. 윤석열
이 비루한 정권은 약점이 많습니다. 그 약점을 노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점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끈질겨야 합니다. 집요해야 합니다. 절대로 지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우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난 5월 1일 양해동 열사가 남긴 유서 한 대목,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서 국민이 희생돼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 뜻이 너무나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거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저 그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우리의 힘으로, 부산 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존경하는 명진 스님이 불교의 야등법석 집회에서 윤석열에게 호통을 쳤어요. 뭐라고 호통을 치셨는지 아세요? 크게! 더 크게! 맞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내 이놈! 내 이놈! 윤석열! 윤석열! 당장 내려와라! 당장 내려와라! 내 이놈! 내 이놈! 윤석열! 윤석열! 당장 내려와라! 당장 내려와라! 네, 반갑습니다.